있게 해주었던 극장의 공연들. 그곳에서 남보은은 스타의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는 음악다방을 빌려 당시의 히트곡들을 틀어놓고 밤새 모창을 연습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오디션을 수없이 보러 다녔지요. 흘러가는 떠돌다 가는 길에 영화배우 모집이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때만 해도 그 예술인이 뭐가 좋은지 그냥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그냥 줄을 섰지. 그런데 거기다 이제 등록하고 나면 너는 이제 한 며칠인가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해주고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다음날 어느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문 닫고 크로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사기야. 사기 그거 됐지. 이거 하려고 난 성우시험도 봤지. 한강이 멀다고요. 천만의 말씀. 본 대방동에서 과외 몰지 않고 서울에 왜 걸리니까요. 그냥 얼마나 했지. 이걸 뭐 한 4, 50년 전에 한 걸 갖다가 아직도 그 대사를 이제 안 읽어보니까. 하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고배를 마셨지요. 그렇게 무명 시간을 견뎌냈다는 남보은. 결국 한 오디션에 1등으로 합격하는 날이 찾아옵니다.